네, 빅 히트 예.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죠. 예, 예, 예. 네, 예. 이번 주 또 금토. 그 연말 되면 근데 뭐 저 대전망 2020 뭐 이렇게 네. 네이밍을 하는 책들이 일단 잘 팔리나 네. 봐요. 아, 우리는 참 감 떨어져서 또 밀렸어요? 2019 하다가 왜 또 확 갑자기 2020을 하면 되는데, 예, 아.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요. 뭐 제목 탓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2021 하려고. 아이고, 이 퐁당퐁당. 명필은요, 붓을 탓하지 않아요. 지금 제목 탓할 때가 아니라. 알았어요. 네. 아, 우리 김지훈 박사님과 오늘. 네. 다음 나온 목요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우리 박사님은 책 안 내세요, 혹시? 뭐. 책 쓸 시간이 없으시지. 아, 시간이 없으시구나. 뭐. 네, 준비하는 건가 봐요? 네. 아. 오, 그래요? 뭐에 대한 책입니까? 글쎄 이게 뭐 미국 얘기만 쓰려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약간은 그냥 사회 이슈 같은 거. 아 트럼프 선거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써요? 아 그런 거 안 써요 이제. 아. 안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투 북스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함께 하시죠. 네. 뭐 미국 선거 얘기는 여기서 다 풀어놓죠. 아 네. 그럴까요? 네. 자 그럼 미국 선거 얘기 한번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의회에서 네. 탄핵 공청회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네. 이게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300페이지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Judiciary Committee라고 우리로 따지면 법사위원회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로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그거의 공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을 해서 어제 밤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예,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제가 몸이 좀 요새 안 좋아서 잤어요. 저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고서는. 아, 주무셔야죠. 예, 그래서 잤는데 그때 요번에 이제 한 그 청문회에서는 그 법학자 4명을 불러갖고 네. 지금 이제 나온 사안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탄핵할 말 하냐 안 하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3명을 불렀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1명을 불렀고 네. 그럼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 부른 3명은 당연히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 얘기를 그렇죠. 했고 공화당에서 부른 사람은 탄핵 거리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부른 학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다고 뭐 트럼프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탄핵을 하기에 민주당이 지금 내세운 논리나 이런 게 너무 좀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이 발을 약간 그러니까 뭐 탄핵을 한다는 그 기준을 너무 낮춰놓으면 차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반대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기준을 낮춘다는 건 이런 거 갖고도 탄핵하면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 탄핵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대통령들 이제 계속 탄핵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는 자기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용조용 진행이 되는데 네. 법사위는 법사위다 보니까 네. 조금 원래가 좀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도 법사위가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논쟁 말 잘하는 분들 그걸 몰아주죠. 네. 그래서 거기에 한 41명 멤버가 있는데 그중에 네. 24명이 이제 민주당 그리고 17명이 공화당.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다 듣고 청문회를 이제 하고 뭐 한두 번 정도 더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네. 이제 뭐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요. 예. 클린턴 같은 경우도 한 네 번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리고 끝난 다음에 표결을 하고 뭐 표결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자고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을 써갖고 본회의에 붙이고 근데 본회의에 붙이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막 논쟁을 해요. 디베이트를 하고 표결.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오기 전에 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하원에서 네. 예. 그 탄핵 관련해서 뭐 좀 새로운 게 나온 거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몰랐던 무슨 사실이 드러났다든가 이런 거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지금 드러난 사실들은 뭐 트럼프가 그건 맞아요. 우크라이나 돈줄 가지고서는 네. 이제 뭐 안 주겠다 그러고 바이든 이제 터트려라 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래서 증언들이 다 나왔고. 근데 문제는 그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화당에서 부른 법학자 네. 말대로 이게 과연 탄핵거리인가라는 부분 뭐 그런 거 갖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뭐 예측하신 대로 공화당이 우세인 상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통과가 높잖아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면 네. 계속 이렇게 가다가 야 탄핵 포기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사실은 좀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아. 선거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대선 모드가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끝나기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냥 민주당이 아예 됐어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왔으니까 일단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헌법적인 부분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네. 이거는 우리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한 거죠. 하원 통과까지 무조건 네. 간다. 하원 통과 무조건 가고 상원에서는 자기들도 아마 통과 안 될 거란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원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원 통과 자체만으로도 미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는 거지. 네. 왜냐하면 더 많은 그 의원이 있잖아요. 상원은 100명이고 여기는 뭐 한 3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430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로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네. 가야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트럼프 탄핵은 그나저나 미국 네. 민주당 뭐 이렇게 잘 안 떠오르네. 아, 대선 떠오르죠. 후보들이. 네. 네. 브룸버그가 출사표를 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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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 냈는데. 별로 여론조사에 뭐 이렇게 막 튀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바이든이 아직도 1위예요. 네. 그래서 한 25에서 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샌더스가 한 17% 정도 그 정도. 거기는 진짜 딱 고정표만 고정표예요. 있나 봐요. 네. 거기서 안 움직여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난 무조건 샌더스야. 난 무조건 샌더스는 안 돼. 딱 이렇게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샌더스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은 그 표가 워런한테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워런은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 15% 정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부티저지가 한 10% 정도. 아 근데 그 부티저지는 왜 백인 노인층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좋아할 만한 아들 사위감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37인가 그러죠? 37살. 예. 네. 그리고 뭐 생긴 것도 굉장히 이렇게 백인 아줌마들이 좋아하게 생긴 얼굴이고. 아, 옛날 케네디 느낌이 좀 있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막 뭐 뭐지 이게 뭐 2대8 가르마 딱 해갖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공부 잘했지. 예. 그리고 아주 신실한 뭐 신자고. 그러니까는 뭐 엄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딱. 엄마들이 좋아 열이면 열 다 좋아할 만 조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 부분 네. 성 정체성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딱 붙어져지만 아직은 그 자기 남편이 같이 안 다니니까 근데 이제 붙어져지만 딱 놓고 보면은 엄마들이 좀 굉장히 좋아할 아 저런 아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스타일이죠. 네. 그 지금 현재 순위가 대략 그러면 바이든. 다음에 샌더스 워런 부터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룸버그가 한 5% 정도 한 뭐 어디서는 한 8% 나온 것도 있고 어디서는 3% 나온 그러니까 것도 반향이 있고. 없단 말이지 별로 딱 없죠. 나오면 야 블룸버그 나왔어 네. 대학마다 뭐 그래서 돈도 더 많으니까 우리 정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네? 정 회장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네. 일단 바람을 일으키잖아 네. 근데 그렇게 미풍이야 보니까. 왜냐면 블룸버그 예전엔 공화당이었고 네. 그다음에 중도였고 이제 민주당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한테 보기에는 네. 뭐 갑자기 듣보잡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뉴욕시장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네. 민주당 뉴욕시장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태인이라 갖고선 안 된다. 유태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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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그런 정서가 성분이 있어요. 네. 돈은 유태인은 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네. 우리 대통령으로 대통령까지 유태인 이런 정서가 백인들 사이에 있죠. 네, 굉장히 많고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정말로 그 우리가 와스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화이트 앵글로 섹슨 네. 뭐 프로테스탄트 그런 네. 게 딱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깬 몇몇 안 된 대통령들이 몇몇 안 되는데 뭐 케네디 같은 경우 카톨릭이었고 아이리시계 네. 그 이주민이었고 뭐 네. 오바마 뭐 대표적인 케이스고 뭐 근데 생각 외로 별로 없어요. 안 그런 사람들이 없죠. 사실. 예. 부처저지 뭐 이렇게 저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러시는데 아마 우리나라 저 인터넷에 검색하실 때는 부티지지 이렇게 검색하시 예, 부티지지로 쓰시면 아마 검색은 왜냐면 아이가 있으니까 네. 부티지지인데 빠르게 발음해서 뭐 부러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 미국 대선이라는 게 뭐 돈 많이 들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돈 많이 들죠. 예. 근데 지금 경선 주자들이 돈들이 지금 좀
마르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가. 그래서 포기. 돈 없어서 포기. 돈 없어서 이제 포기를 네? 하는 거죠. 10명 넘게 포기한다네. 네. 지금 그게 이제 사실은 네. 누가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나를 봐줄 수 있는 네. 네. 볼 수 있는 딱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으면 이제 아무래도 아, 이 사람 내가 뭐 후원하겠다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전에 기억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이 돈이 안 모이니까 네. 힐러리가 당시에 오바마가 막 이기고 네. 자기가 자기 돈을 이제 썼어요. 썼었어요. 어, 대출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대출도 받고.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트럼프는 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정치인들은 다 그냥 뭐 별로 보는데 왜냐면은 뭐 그래봤자 니네가 뭐 10년 20년 정치 해봤자 딱 나와갖고서는 나는 한 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데 별거 없네?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블룸버그는 좀 다르거든요. 사업도 사실은 본인은 부동산 업자고 블룸버그는 그에 비하면 사실은 정말로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뭐 돈도 비교가 안 되고 트럼프는 속으로 조금 약간 네. 움찔하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문제는 이제 민주당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블룸버그를 지지해 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좀 희박한 거죠. 약간. 당내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그렇죠. 거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12월 16일에 여섯 번째 이제 토론회가 있어요. 네. 경선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 2월 3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오와 코커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바다, 뉴햄셔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네 주가 2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슈퍼 투즈데이가 3월 3일에 있는데 네. 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델리게 수가 4,300 몇 명이죠. 제가 적어 왔는데 변화가 4,532명 이번에 총 델리게 수가 데이원 네 데이원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764명이 슈퍼 데이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슈퍼 델리게 이거는 이제 민주당 뭐 의회 연방의회나 뭐 주위에 이런데 있는 사람들 네. 그 주지사들 그리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네.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민주당 엘리트 인사들이 들어가는 아. 한 15%에서 뭐 조금 남짓하는데 이번에 한 17% 정도가 이제 전체 데이원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플레이즈들 뭐 델리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의원들 그래서 그 중에 1885명인가를 1858명 85명인가를 먼저 차지를 해야 돼요. 제가 숫자가 항상 변해갖고들 그래서 적어왔는데 1885명 그게 이제 과반이에요. 그래서 그 과반을 얻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룰이 조금 바뀌어갖고 원래는 이제 커커스가 한 16개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프라이머리. 그 정확히 좀 개념 정리해서 커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어떻게 달라요? 프라이머리는 그냥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선거라고 당내 경선. 네, 당내 경선 선거 예. 그 주에서 있는.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하듯이. 예, 그래서 예. 주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네. 해요. 근데 커커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더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해요. 막 타운홀 미팅처럼. 예. 그래서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 왜? 뭐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지한 사람들면 막 이렇게 모여요. 뭐 이쪽 지지, 뭐 저쪽 지지 모이고. 만약에 뭐 후보 다섯 번째 후보 지지자 숫자가 그 쿼터가는 뭐라고 했지 그 버텀 라인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못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달라? 어떻게 할래? 뭐 해쳐 모여 할래? 뭐 이러면 이 사람들 딴 데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공개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열정적이고 우리가 그라운드 게임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막 풀뿌리 운동을 막 하고 다니는 후보들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댄 샌더스 같은 사람이 유리하고 프라이머리는 좀 더 인지도 높거나 인지도 높고 말 잘하는 그렇죠. 사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 사람. 이렇게 많이 몰라도 그냥 가갖고 그냥 찍으면 되니까. 근데 커커스는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아. 진짜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래 갖고 네. 이제 오바마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주력을 했던 아.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이오에서 딱 이기는 바람에 이게 확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오바마가 2008년도에 아이오와를 비롯해 커커스는 다 이겼었어요. 프라이머리는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다 이겼었어요. 아, 지명도로는 뭐 이길 힐러리니까.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공화당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례로 주거든요. 델리게스를 대의원을. 그래서 이제 지더라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오바마가 사실은 이긴 거죠. 근데 이번에 룰이 바뀐 것 룰이라기보다 바뀐 게 코커스가 16개 정도 됐었는데 네. 2016년에는 이번에 4개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지명도가 유리하네.
약간 바이든이 유리하죠. 바이든이 유리하네. 네. 아, 다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어요. 네, 프라이머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후보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하고. 시대 역행에.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는 이제 커커스 중심이었다가 네. 바뀐 거예요. 사실은 프라이머리로 점점 전환이 되고. 아 그래요? 예. 네. 아 옛날엔 그랬겠네. 참 옛날에 그냥 저 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끼리 뭐 하냐, 다 모여봐 거기서 결정하자. 뭐 이런 거에서 야 그렇게 하다 보면 바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겠군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티 엘리트라고 하는 정당 네. 지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여갖고 뭐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씨가 피고 이러면서 뭐 이번에 얘 밀어주지 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주 옛날에는 그런 네. 식으로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를 조금씩 넘어가는데 이게 1968년도 선거에서 네. 조금 일이 생겼어요. 민주당이. 1968년? 누구죠, 그러면? 그때 이제 험프리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 그때 닉슨이 됐죠. 네. 닉슨이 됐는데 원래는 존슨 대통령이 이제 나가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네. 그 프라이머리가 시작하고서는 안 나간다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당시에 험프리가 이제 물려받아갖고 했는데 그때 뭐 프라이머리 한 번도 안 뛰고 이미 그 당시에 나는 존슨한테 뭐 투표를 하겠다는 대의원들 다 물려받아서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민주당이 갈렸을 때인데. 뭐 험프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베트남 전쟁을 뭐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그 외 다른 이제 후보들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후보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버트 케네디였죠. 물론 이제 중간에 암살을 당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프라이머리 뛰지도 않은 사람이 후보가 돼갖고 대박 치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아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룰이 바뀌고 프라이머리로 네. 이제 많이 옮겨갔죠 컨퍼스에서. 공화당은 좀 다르고. 공화당은 이제 조금 다른데 뭐 비슷해요. 공화당도.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공화당도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공화당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당내 경선 스케줄은 슈퍼 투스데이인가요? 네. 그게 3월 3일. 3월 3일. 그거 끝나면 3일.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슈퍼 투스데이 끝나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게 예. 캘리포니아가 3월로 왔어요. 원래 캘리포니아가 한 6월쯤 했었거든요. 네. 거의 다 끝날 때. 그러니까는 뭐 결정이 거의 다 됐을 때쯤 캘리포니아가 했기 때문에 네. 큰 반향이 없었는데 제일 크잖아요. 캘리포니아가 400명이 넘거든요. 지금 대의원 수가. 네. 이제 이게 3월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결정이 나겠죠. 텍사스도 3월에 있고 딱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 3월까지는 이제 민주당의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마도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 끝나면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4월 말에 뉴욕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결정이 나지 않겠나. 캘리포니아가 온 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바이든이 뭐 이 사퇴한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한테 부족한 거를 보통은 러닝메이트에서 채우는 예. 법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좀 나이 먹은 백인 아저씨고 그러니까 유색인종 젊은 여성 딱 반대죠 대척점에 있는. 네. 그래서 괜찮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본인은 또 상원에서 오랫동안 외교 정책 네. 이런 쪽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또 그러면 이제 사실 근데 그것도 포석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3월 3일 날 슈퍼 투스데이 캘리포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물론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봐요 이길 거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다고 바이든이 막 앞서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자기가 러닝메이트로 하겠다라면은 그게 상당히 먹힐 수가 거기다가 있죠. 거기다가 초반에 그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을 비난하는 선봉장이었잖아요. 네. 그 무슨 법이죠? 뭐 그거 법안 저거 하는데. 그 버싱. 예, 네. 버스에 네. 그 유색인종하고 네. 타는. 그러니까 더 극적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수락하고 같이 러닝메이트가 되면. 근데 그게 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합 같은 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대통령스러워야지 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은 네. 그래서 오바마가 사실 요거 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뭐지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지만 막 좀 이렇게 좀 스킨십도 네.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킨십 되게 많이 해요 오바마가 네. 근데 약간 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쿨병 솔직히 말하면 약간 소쿨. 그런 게 있잖아요 오바마 그런 게 있어요 좀 네. 이렇게도 뭐 오케이 막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소쿨병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지 부시가 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거 아니에요? 조지 부시는 아들. 완벽하게 그런 네. 스타일이죠. 약간은 네. 이웃집 아저씨. 그러니까. 예. 맥주 한잔 하고 같이 막 깨낄거리고 네. 농담하고 좀 네. 마음 좋은 네. 이웃집 아저씨 분위기고. 근데 어쨌든 대통령스럽다라는 거는 좀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네. 경선에서 그렇게 싸웠더라도 네. 나는 이 사람을 품어줄 만한 아량이 있다. 막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픽이죠, 사실은. 지금 해리스도 당연히 생각이 있겠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이든은 한 번만 할 거다. 한 번만 할 거다 그러겠지. 얘기를 하고. 그럼 부통령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나오면은 민주당 후보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드디어 여성. 네. 더구나 유색 인종이고 본인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아 우리가 저 김 박사님을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좀 보내드려야 돼. 그 LA로 네. 좀 팔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세 명에서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근데 백분 토론 때문에 보내드릴 수가 없네. 네?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진짜예요? 네. 저희는 뭐 언제든 보내드릴 네.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스포챗도 많이 받았잖아. 정부. 아 그럼요. 그러려고 받은 거지. 아, 뱅기표는 다 있어요. 뱅기표. 네. 아니 뭐 못 가시면 전화라 좀 돌려보세요. MIT에도 하고 네. 버클리에도 하고 DC에도 하고. 네. DC에도. DC 사람들 틀려요 근데. 네. 하여튼 최근에 그 트럼프는 뭐 그렇게 막 위기에 놓였다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닌 모양이네. 한 달 전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조금 위기인가 싶었는데 그렇지. 맞아, 증언들이 뭐 현직 대사 나와서 증언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고 뭐 위기여야 되는데 아 그게 참 희한해요. 떨어지질 않아. 그 job approval rating이라죠 우리가 그 지지율이라든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게 안 떨어져요. 희한해요. 40% 위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막 올라가지도 않지만. 아 근데 저 하나 물어보십시다. 역대 대통령 중에 여론조사를 하면 40% 네. 미만으로 갔던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죠. 누구? 놀랍게도 레이건도 30몇 퍼센트 정도 갔대. 아 그래요? 있어요. 초선에 네. 첫 번째 네. 임기 두 번째 임기. 첫 번째 임기. 첫 번째 임기에서. 첫 번째 그런데 임기에서. 됐어요? 됐어요. 아, 그럼 트럼프 되겠네. 근데 이제 요 시점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올해 한 5월 네. 그때쯤 시점이죠. 네. 딱 임기 이제 뭐 3년 좀 넘었을 시점. 그때 네. 레이건이 35 퍼센트 갔던 적이 있어요. 인기 안 좋았는데도 네. 그래도 재선이 또 되는군요. 네. 그 아유 엄청나게 랜드슬라이드라죠. 압승으로 됐었죠. 아 그래요? 그 후로는요. 그 후로 클린턴이 좀 내려갔었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청문회 갔을 때 예. 그때도 30%대였나요? 아니에요. 클린턴이 성추문 있었을 때는 오히려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웃기는 나라야.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건강보험 문제 들고 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확 내려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그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하고 그때 뉴트 깅그리지가 그렇죠. 네, 하원의장을 하고 맞아요. 그때 확 들어왔었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탄핵될 수도 있었던 네, 근데 뭐 그때 탄핵을 시도했으면은 근데 뭐 할 만한 거리는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네. 근데 뭐 오히려 성추문 있고 이랬을 때는 그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혹시 그 예를 들면 미국이 저 유럽에서 막 그 방위비 좀 더 혹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방위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단 관심 없고요. 아, 일단 관심이 없군요. 네, 별 관심이 없고. 나토가 뭔지도 잘 몰라. 네, 뭐 돈 많이 가져오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관심 있고 이거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렇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에요. 네, 전문가들이지.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라고 또 이제 돈을 받아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동맹국들 이제 떨어져 나갈 거 아니냐. 우리만 해도 지금 약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갈 거는 중국밖에 없지 않냐. 러시아 쪽으로 보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친하잖아요 네. 지금. 친하죠. 네. 뭐 군사훈련도 2016년부터 같이 하고 네. 가스관도 연결하고 네. 가스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트럼프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네요. 부메랑을 받습니다. 혼자만 저렇게 막 하면은. 네. 그럼요. 네.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유럽에서도 사실상 왕따고 요번에 나토 정상회의 갔다가 아 그 뒷담화 또 걸렸대. 뒷담화 걸렸죠. 트리도가 네? 하다가. 아 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리셉션에서 화요일 날 네. 리셉션에서 막 이제 보리스 존슨하고 트루도 총리하고 네. 엠마뉴엘 마크롱하고 네. 그다음에 한 두어 명 더 있었어요. 영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 그리고 영국 공주가 있었어요. 앤 공주가 있었다고 아, 본 것 예. 같아요. 거기서 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이 그래갖고 걔 40분 늦은 거야? 그랬더니 그 뭐 아, 그래갖고 걔가 늦은 거냐? 걔가 이제 여기서 트럼프예요. 트루도가 40분 동안 뭐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늦게 왔다. 쪼쪼 얘기하면서 근데 그 다음 클립이 뭐냐면은 그 얘기하니까는 트럼프 그 보좌관이랑 같이 온 스태프들 막 어쩔 줄 몰라 입이 뭐 이렇게 그 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당혹스러워하고. 예. 예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깔깔거리고 웃는 장면이 또 포착이 돼갖고 마이크 그대로 나가죠. 마크롱이 뭐라고 했는데 마크롱은 뒤 돌아서 있으니까 잘 안 들리고 아. 트루도 정면에 있으니까 트루도 가는 말 들리고 아 트루도 찍혔겠네. 그래도 트럼프 한마디 했다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야. 네. 근데 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들뻘이야 네. 아들뻘. 아. 네? 트루도 네. 아들뻘이라고. 맞아요. 아들뻘이죠. 아들뻘이. 전에도 마이크 켜져갖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게 이제 오바마하고 살코지하고 네. 네타냐후 뒷담화하다가 걸린 거죠. 그때 진짜 유명했거든요. 아. 네타냐후가 저쪽에서 걸어오니까 저기 누구지 살코지가 아, 나 진짜 밥맛 없어. 막 그러니까 오바마가 야, 난 쟤 맨날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어디로 아. 나갔죠. 아, 뭐 대통령도 비슷비슷하네요, 저희랑.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박사님도 그렇고요. 트럼프로도 네. 그렇고 마이크 조심해. 아 저희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아까 근데 그 DC 보내드린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편도로 보내드리라는 거 네. 편도 편도만 보내드린다고. 네. 자 우리 김준 박사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대선 워낙 이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아니 이제 공부가 되잖아. 네 계속해서 좀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주신 백분토론 진행자시죠. 김지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